그렇습니다. 네, 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수한 누룽지 같은 가수, 트로트 가수 구수경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아, 이렇게 또 강남시인 김삿갓을 기리는 김삿갓 문화제 올해 26회를 맞이했죠. 정말 역사 있고 의미 있는 이런 문화제에 또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오는 길이 행복하고 즐거웠는데요. 끝까지 여러분들 지금처럼 온화한 미소와 그리고 박수와 함성으로 함께해 주시면요. 오늘 이 문화제가 더욱더 행복하고 그리고 또 건강도 찾아가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렇게 많은 분들 계실 때는요, 또 제 노래를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다음 노래, 제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요. 노래 제목이 친정엄마라는 곡으로 제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.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대다수겠지만 그래도 노래가 좋은지 나쁜지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. 가사말도 귀 기울여 더 잘 들어봐 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. 제 노래 친정엄마 다음 곡으로 바로 보내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친정엄마 어떻게 노래 괜찮은가요? 많이 들어봐 주실 거죠? 이렇게 해놓고서는 집에 가서 아무도 안 들어주실 거잖아요. 그죠?
고맙습니다. 앞으로 며느리로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. 노래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한 번씩 들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제 다음 주면 추석이니까 또 제 노래가 또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이 노래 가지고 와봤어요.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 제 노래가 또 여러분들 어느 분들에게는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제 생소한 노래, 저희 노래를 좀 들어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명곡들로 엮은 메들리 전해드리고 저는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릴 건데 메들리 끝나고 나서 아 이대로 보내기 아쉽다 오늘 이 구수경이라는 가수를 처음 봤는데 이대로 보내기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? 앵콜! 맞습니다. 아우, 최고입니다. 앵콜 두 글자 외쳐주시면요 마지막 곡까지 전해드릴 텐데 그래도 공식적인 정말 마지막 곡 신나는 메들리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가수 누구라고요? 구수, 한 누룽지 같은 가수, 구수경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!
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외국 사람들이 어떤 민족이죠? 배달의 민족 아니고요. 흥의 민족입니다. 흥이 굉장히 많으시죠? 근데 각자의 흥을 내세우기 위해서 박자가 하나도 안 맞아. 다 같이 하나, 둘, 셋, 넷. 앵콜, 앵콜, 앵콜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여러분들이 저에게 한 번 더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곡도 신나는 메들리 전해드리면서 정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지금처럼 박수와 함성으로 이 자리에 함께 즐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가수 구수경.